네, 다섯 종목 확인해 보셨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와이러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강 MNT입니다. 네. 네, 지금 풍력 관련주 지금 다 빠지고 있고 CS윈드 같이 지금 후발주만 2%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세아제강지주 이번 달에 고점 기준으로 31.39%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강 MNT 고점 기준으로 37.45% 올랐습니다. 그 다음 네. CS윈드 27.9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고점상으로 37.98. 지금 대략 25%에서 40%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런 그 풍력 관련주가 그 태조 이방원의 조선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뜨겁게 올랐는데 지금 계속 그 초반부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순환매에 참여를 하시려면은 정말 빠른 그 속도로 그 길목 지키기를 통해서 메뚜기 전략 하실 수가 없으면 아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걸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한번 선순환을 타면은 계속 맞겠죠. 한번 역으로 걸리면은 계속 틀려요. 태양광으로 갔다가 내가 풍력으로 갔는데 풍력이 또 태양광으로 가고, 내가 태양광으로 갔더니 풍력으로 가고, 내가 풍력을 갔더니 2차전지가 가고, 내가 그래서 2차전지를 따라갔더니 조선으로 가고. 계속 이런 식이면은 완전히 그안 참여한 것만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강 MNT를 비롯해서 이 풍력 그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통해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더욱더 짙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번에 8월 30일 날 오늘 그 종가가 결정되는 월봉에서 그 봉의 모습이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해지고 나서는 여기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단 장대 양봉으로 모두 다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태조 이방원이. 근데 뭐이 9월 달 가서 연속으로 뭐 양봉이 쭉 뽑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 8월 달에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9월 달에는 오히려 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강 MNT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3만 원 이상 가서 쭉 뽑아 올렸을 때 거기서 참여를 했다면은 지금 굉장히 8월 달에 뜨거운 것 같았는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9월 달을 맞이해야 돼서 기분이 혼자 되게 나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강 MNT 같은 거는 이제 고점에 추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달이 이렇게 뜨겁게 끝났기 때문에 뭐 9월 달까지 뭐 9월 초까지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상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그거를 빼서 2년 만에 지금 고향 찾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요. 네. 추석 연휴 바로 직전 주에는 한 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심리까지 이용해서 조정기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없었어도 조정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까지 있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상 더더욱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강 MNT는 지금 조정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미 뭐 3만 1000원대 막 이렇게 사셨던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여기서 9월 달에 이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뭐 9월 달그 추석 연휴 전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빠질 때 내가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죠. 뭐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SK 에코플랜트가 오늘 삼강 MNT 마지막 자금 남은 거다 대금 납입하고 나면은 이제 그 대주주가 돼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이름을 SK건설에서 에코플랜트로 바꾼 것만 봐도 아시다시피 에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강 MNT 같은 이제 풍력을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하기를 원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폐기물주도 많이 인수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SK건설이. 그 중에 하나의 퍼즐 조각이 오늘 맞춰지는 것이고 네. 해상 풍력 사업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돈을 투자하려고 삼강 MNT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은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비전은 좋고 장기적으로 녹아드는 거는 확실한데 그게 이제 아무리 장기적으로 녹아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고점에 사가지고 뭐한몇달 고생하는 거는 달갑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게 쉼표를 찍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네. 버티시라 이렇게 뭐 이런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는 분들은
버티시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자 이게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를 잠궈버림으로써 유럽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도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 자국 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조선사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선사가 이제 LNG를 옮겨야 되고 이 지금 미국에 있는 LNG, 중동에 있는 LNG가 유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사의 LNG선 발주가 굉장히 조선주의 실적이 좋았고 현대미포조선이 그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주를 LNG선 수주를 받아서 만들려고 하니 이제 태광이나 뭐 피팅주, 성광밴드 같은 데다가 줌을 줬겠죠. 그래서 이것이 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뭐 세진중공업 같은 선실을 만드는 업체까지 이제 가고 싹 다 돈 거예요. 싹 다 돌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이 전기를 깔아주는 데까지 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의 LNG 수주가 지금 중동의 LNG가 유럽에도 지금 수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동은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플랜트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 이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미뤘던 건설 플랜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후속으로 이 전기 배전을 까는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전력기기를 만들고 뭐 배전반, 뭐 전기를 밑에 전선을 깔아주고 이게 어쨌든 뭐 공장이든 플랜트든 아까 조선 배든 전기가 안 필요한 곳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후발로 여기가 또 탄생이 된 거죠. 이 LNG 선박부터 시작해서 기자재까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원유 유가가 올라가지고 중동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거다. 그 배경 때문에 중동의 플랜트, 선박, 뭐 이런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결국에 이 전기를 깔아주는 업체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태조 이방원의 어떤 후예처럼 지금 마지막에 등장을 했죠. 거의 8월 말이 돼서야. 근데 지금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하고 지금 계약을 또 했습니다. 676억짜리 전력 변압기 기자재 공급 계약했고요. 380 킬로볼트급 변압기, 리액터 등 총 19대짜리 계약을 했고 작년 매출액의 한 3.4%에 해당되는 계약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 일렉트릭은 원자력으로도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곳이 없죠, 연관하면. 예를 들어 배터리 3사가 지금 공장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공장을. 네. 당연히 배터리 공장에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배터리 3사가 전기 공장을 지으니까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하는 일이 많아진 거고 조선사가 수주가 잘 나오니까 배에도 전기를 대니까 할 일이 또 많아진 거고 원자력 발전을 또 한다고 하니 원자력 발전에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또 전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아나면 전기는 기본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인프라 스트럭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전동기 국산화 개발 사업 수주까지 했습니다. 원가로 냉각제 펌프가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증기 발생기로 전달해주는 펌프고 꼭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전방산업이 다 살아나다 보니까 전기를 깔아주는 업체인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후발주로 이 선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든 LS일렉트릭이든 어쨌든 전기를 깔아주는 업체도 후발주 순환매에서 여러분들이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괜찮았다. 다만 이제 선도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후발주들도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림은 좋으니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현재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94%가 떨어지면서 3만 1,7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빠지고 있지만 전부 다 아까 보셨다시피 태조 이방원이든 이후발주든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겨울철까지 에너지대라는 더욱더 극에 달할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밑바닥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도 있었고 이격도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했지만 역시 지금 이 전기 배전 이 관련해서 모든 그 전방 산업이 살아나고 있어서 여기서는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약간 눌렸을 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1,000원,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린 목대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